이곳은 츠루아 지역, 일명 코리안 타운이라고도 불리우는 역입니다. 이 역에서는 항상 야키니코, 불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죠. 오늘은 약 3년 만에 오사카의 대축제 요도가와 불꽃놀이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와, 엄청납니다. 저기 보면은 유카타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3년 만에 열리는 오사카의 완전 대축제 요도가와 불꽃축제입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반. 여느 때와 다름없는 퇴근길의 모습입니다. 때마침 7시 30분에 시작하는 불꽃놀이가 전철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소리 장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츠카모토 역에서 내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승차권을 사실 때 미리 돌아오는 표도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돌아올 때 표 사는 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입니다. 약간 내리자마자 여러분들 유카타 입은 사람들 따라가기만 하면은 좋은 데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사람들 따라서 한 10분째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겠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다 모여서 보고 있네요. 조금만 더 앞쪽으로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잠깐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야타이, 즉 포장마차입니다. 와, 근데 또 저기 포장마차를 찾고 있는 길에 사람들이 와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끝난 건가? 갑자기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지금 드론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왔어. 와. 자, 이제 불꽃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없죠. 신기하네요. 이런 거는 예, 우리 한국도 이제 다 웬만하면 청소하고 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너무 보기 좋은 시민 의식인 것 같습니다.